오늘 이슈는 불법 촬영 징역형 무쓸모 클렌즈 주스 초콜릿 별장 주 4일 근무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 한 사람의 인생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 더 화가 나죠. 정부에서 앞으로 무조건 징역형을 때리겠다고 합니다. 불법 촬영 범죄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70%가 넘는 반면 실형 선고 비율은 5%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는 벌금형 조항을 삭제해서 징역형만 내리고 원칙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제일 세게 구형하겠다고 합니다. 뉴스 보고 빡치는 일 조금은 줄어질까요? 추석 때 전이랑 기름진 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디톡스 좀 할까? 하고 클렌즈 주스 사려고 했거든요. 허위 과장 광고로 식약처에 걸렸습니다. 무려 25개나요. 사실과 다르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해하게 만들거나 질병치료가 되는 것처럼 보여줘서 적발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효과 없다는 거죠. 실제로 식약처가 클렌즈 주스랑 일반 과체 주스를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었다고요. 아니 레몬 디톡스 마셔보니까 엄청 쉬고 막 그래가지고 역시 보통 주스랑 다르군 이랬는데 배신당한 기분이네요. 전문가들은 클렌즈 주스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데다가 식사 대용으로 먹을 경우 오히려 살이 찔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긴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정직하게 운동하고 제때 밥 먹는 거 그게 가장 확실하게 건강을 찾는 방법이겠죠.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 집처럼 진짜 먹을 수 있는 집이 등장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초콜릿 별장인데요. 숙박 예약 사이트 부킹닷컴과 초콜릿 장인이 만든 이벤트 별장이래요. 침대랑 마루를 빼고는 벽과 지붕, 벽난로, 옷장, 컵, 책, 샹들리에까지 모두 먹을 수 있는 초콜릿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별장 밖에는요 화이트 초콜릿과 밀크 초콜릿으로 만든 연못도 있대요. 하루 숙박 비용은 하나 6만원 정도고 10월 5, 6일 단 이틀만 숙박이 가능해서 이미 예약이 마감됐습니다. 책이랑 샹들리에 같은 장식품은 먹어도 괜찮다는데 이거 막상 먹으면 기분이 이상할 것 같죠? 이거 진짜 먹어도 될까? 화장실 어떻게 가? 난방은 안 되겠지? 다 녹으니까? 개천절이랑 한글날 때문에 이번 주랑 다음 주에 4일만 일하잖아요. 그냥 계속 일주일에 4일만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로 한 뉴질랜드 회사는 주 4일제를 도입했는데요. 1년이 지나서 직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워라밸 보장이 더 잘 된다고 답한 비율이 54%에서 70%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긴 한데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월급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걱정도 되잖아요. 하지만 이 회사의 대표는 생산성은 근무 시간이 아니라 얼마나 집중하는 거에 달렸다라는 신념으로 주 4일제를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Over 4 days, that means work smarter, work cleverer, change the systems, claim the processes.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8시간 근무에도 진짜 몰입해서 일하는 시간은 3시간밖에 안 된다고 해요. 실제로 이 회사의 근무 실적 전혀 떨어지지 않았고 월급도 줄이지 않았다네요. 저도 효율적으로 진짜 바짝 딱 4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럼 저희도 일주일에 촬영 4번만? 보질 않네 나를.